여러분 안녕하세요. 뿌릉뿌릉 박경은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쉐보레의 더 뉴 스파크 차량이고요. 등급은 IP 프리미어 등급입니다. 2019년식 22,000km타 완전 무사고 1인 신제 차량. 외관 디자인,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나요? 제가 한 이틀 전에도 똑같은 경차, 이거 똑같은 연식에 키로수 5,000km 된 차량을 찍었는데 이거는 22,000km 된 차량이에요. 근데 외관이나 안에 옵션적인 부분이 정말 좋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네, 색상은 인기 있는 흰색 색상이고요. 여기 그릴부터 하단까지 관리사인데 진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차 딱 그림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부터 아래 하단 안개등까지 그냥 신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고객님이 한 분이 계속 쭉 타시다가 바로 내놓은 거라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핸더부터 시작해서 쭉 찍어주시면 네, 측면부 보시면 여기 조금 다르게 예전 고객님이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조금 외형이나 이런 게 더 스포티해 보일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타이어 넷짝 다 올 신품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휠도 블랙힐로 되어 있어서 더 고급스러움 더한 차량입니다. 넷짝 다 거의 신품이고,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일단 팔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저도 팔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팔 이렇게 두 개 쌍둥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후면부 공간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오, 세차 냄새, 아주 세차 냄새를 고객님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은 이망. 네. 그리고 뒤쪽 공간 보시면 아래쪽에도 엄청나게 깔끔해요. 한 번도 사용한 흔적이 없는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이렇게 열어서 아래 보시면 이렇게 공구 들어가 있고 삼각대 빛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냥 신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려서 여기 보시면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될 수가 없어. 비일까봐. 네. 그리고 테일램프부터 시작해서 여기 쭉 찍어주시면 외관 상태 진짜 훌륭하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관 상태는 여기까지 봤고, 또 안쪽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시동 소리 시원하게 한번 들려드릴게요. 진짜 시동 소리 좋고요. 여기 키로수 보시면 22,378km 한 차량이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계기판에 이 바늘이 조금 두껍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 조금 투박하고 아날로그틱한 그런 분위기가 나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렇지만 딱 봤을 때 그래도 눈에 확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안전성이나 이런 거를 더 좀 강화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전면부 보시면 블랙박스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진짜 비행기에 들어온 것처럼 빨리 안전벨트 매라고 급한 신호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고 오늘은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근데 빡하잖아요? 그러면 저기도 하라고 나온 거거든요. 이 차량이요, 저는 진짜 좋은 게 경차라서
혜택도 많이 있고, 그리고 진짜 신차 사실 분 진짜 꼭 주목해서 좋겠어. 가운데 보시면요, 에어컨 여기도 봐봐, 습자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온도를 높이면 진짜 추워. 아니 이거 뜨거운 바람 나오게끔 해주세요. 그냥 신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끄면 또 여기 실내 온도 시스템 꺼짐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와 후방 카메라 화질이 아주 끝내줘요.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나오고 후방 센서까지 달려있어서 조금만 뒤에 물체가 있으면 바로 띠디디디 알려준다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 보시면 양쪽에 열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열선 양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스티어링 힐 보시면요, 여기 볼륨 조절하는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핸즈프리 기능 들어가 있고, 여기 충돌 경고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되어 있고, 핸들 열선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홀드 기능이랑 그리고 여기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온갖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뒤쪽 공간 보시면요, 2열 공간 엄청나게 시트 부분 짱짱하고요, 진짜 쫀쫀한 느낌이 확 들어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앉은 흔적조차 없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하늘에 보면 이렇게 넓게 펼쳐진 썬루프가 되어있고, 한번 열어볼게요. 선수하게 열리고 선수하게 닫히고 완전히 3짜리 이런 차량입니다. 안쪽 공간은 다 닫고 열어서 엔진룸이 또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엔진룸이 열어봤는데 엔진 소리 진짜 좋아요. 여기 이렇게 덕배트 잘 돌아가고 있고, 미세누유나 누유가 없고 지금 신차 보증까지 남아있는 차량이라서 아무런 걱정 안 하시고 그냥 타시기만 하면 됩니다. 완전히 좋죠? 엔진룸은 여기까지 봤고요, 내려서 총 정리해드릴게요. 마지막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을 정리하자면 쉐보레 더 뉴 스파크 차량이고요, 마이핏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2019년식 23,000km 탄 완전 무사고 차량, 1인 신조 차량. 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요,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실 매물, 실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